굿모닝 여러분. 지금은 9시 9분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루틴에 대한 그런 평소 루틴에 대한 브이로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어요. 물한 잔이랑. 아침을 차려 먹을 거예요. 고등어를 먹겠습니다. 9시 25분에 먹는 아침 식사.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치 장을 한 번에 봐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좀 챙겨 먹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갈비탕도 살짝 데였어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생선구이 중에서 고등어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좀 쉽게 해먹을 수 있게끔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딱 적당해. 저는 밥을 먹고 지금 씻으러 들어왔는데 들어온 김에 제가 요새 헤어랑 바디를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단 뉴질랜드랑 호주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한몇달 전에 정말 잘 맞는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 뉴질랜드 다녀온 것도 3개월 전이기도 하고 그 제품들을 다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좀 바꿔봤어요. 바로 그로우워스 제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광고 아니고 제가 정말 요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샴푸 브랜드, 헤어케어 하는 브랜드인데 이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좀 두피를 관리해 줄수 있는 두피 샴푸. 이거는 데미지 테라피 샴푸예요. 저는 일주일에 이거 한두번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품도 너무너무 잘 나고 진짜 괜찮아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냄새가 은은하니 되게 좋고 되게 향수 뿌린 것처럼 감고 나서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그리고 이거는 트리트먼트 벌써 이만큼 썼어요. 저는 트리트먼트를 정말 아낌없이 팍팍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저는 너무 탈색도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한 모발이라 머릿결이 지금은 좀 괜찮아졌었지만 진짜 머리도 안 마르고 어떤 제품을 써도 이 머릿결이 나아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좀 염색도 덜 하고 클리닉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어서 정말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고 있고 바디도 그로우워스 이 바디밤이랑 셀라피 로션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꾸덕한 제형이고 이거는 되게 이거보다는 좀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그냥 데일리로 막 팍팍팍팍 쓸수 있고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쓰는 바디밤입니다. 이렇게 엄청 꾸덕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샴푸랑 비슷한 향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진짜 향수 뿌린 것 마냥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향에 그렇게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너무 세지만 않으면?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모든 제품들을 다잘 쓰고 있습니다.
머리 말리면서 팩하게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보니까 모공이 늘어져 있을 수 있어서 팩으로 시원하게. 머리 말리기 전에 우리는 트리트먼트. 노워시 트리트먼트. 자글자글한 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노워시 트리트먼트는 없으면 안 되는 템. 중간에 SS. 저의 머리 말리는 루틴입니다. 끝쪽에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머리 감고 나서 보통 이런 루틴으로 머리를 말립니다. 그 마스크팩도 최대한 따로 시간 내지는 않고 요새는 머리 말릴 때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 번에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머리가 한80% 정도 말랐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자연건조해도 금방 마르니까. 이럴 때또 하는 게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로 이렇게 가끔 마스크팩의 그 에센스들이 얼굴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그래도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은 괄사 같은 걸로 얼굴을 마사지 해줍니다. 붓기도 뺄 겸. 저는 피부과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서 집에 이런 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홈케어 기기. 저는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 이런 거. 가끔 귀찮을 때는 좀 쉬지만, 이렇게 여유 있을 때는 관리해줘야죠. 붓기가 좀 빠졌나? 총 5분 정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5분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끝! 이렇게 하고 얼굴을 한번 싹 닦아줄 거예요. 제가 쓸 제품은 디 오디너리 글리코릭 애시드 7% 토닝 솔루션. 한번 싹 닦아주고 이런 마스크팩 하고 나서 그 위에 화장하면 가끔 밀리거든요. 에센스 양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됐다. 그리고 한 장을 더 꺼내서 아까 지금 방금 닥토 했던 이 토닝 솔루션을 듬뿍 묻혀가지고 다리 이런 거 각질 제거를 한 번씩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스킨케어를 제대로 해볼게요. 방금 토너는 해줬으니까 에센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는 플라스킨 발효콩 바운스 단백질 에센스. 저는 요새 낮에 아침 낮 이럴 때는 이 워터뱅크 라네즈 워터뱅크를 써줘요. 근데 이 제품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젤 타입, 모이스처 크림, 그다음에 리치한 타입 하는데 저는 중간 단계 모이스처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저는 낮에 활동하거나 이럴 때는 모이스처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해도 밀리지 않고 크림까지 잘 흡수해줬으면 선크림. 선크림은 딘시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을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어차피 베이스도 바를 거고 쿠션도 바를 거기 때문에 듬뿍 바르면 또
화장이 밀릴 수가 있어서. 좋았어. 스킨케어는 끝. 제가 얼마 전에 브러쉬 세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깨끗한 상태입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이스 아누아 매트 벗글로우 커버 베이지. 뭔가 쫀쫀해. 고정이 되게끔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오늘은 막 진하게 화장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파운데이션 자트 인사이트 클라우드 그램 쿠션 퓨어 21호 발라줄게요. 되게 가볍더라고요. 어제 처음 써봤는데 오, 사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와, 진짜 처음에 쿠션 나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옛날에는 막 비비크림 짜서 바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 쿠션의 장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휴대성도 좋고, 그리고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간편하고, 빠른 시간에 뭔가 다른 도구 필요 없이 그냥 이 퍼프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쿠션. 이러면 쿠션도 다 발랐습니다. 오늘은 따로 커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해주고. 블러셔를 처음 썼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쿠션으로 너무 예뻐. 이거 블러셔 너무 막 엄청 진하게 발색되는 것도 아니고 촉촉하게 너무 예쁘게 잘 돼요. 픽서 한 번 더. 저는 요새 픽서 이렇게 겹겹이 계속 뿌려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이 진짜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를 해줄 건데 컬러그램 사용해서 해줄게요. 베이스는 약간 핑크 브라운 기도 하는 거? 오늘은 이거 한 톤만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펄! 이 펄 진짜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애교살에도 그 다음에 빠르게 아이라인을 아이라인 브러쉬로 마스카라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 여러분, 저는 머리를 후딱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트를 입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던스트 코트를 입어줄게요. 제
제가 이 코트 진짜 거의 맨날 입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복 빨강 색깔 운동화 아니면 퓨마 스피드캣 신어줄게요. 이렇게 입고 오늘의 향수는 딥디크 오르페용. 오늘 반지는 이거 로이드 제품을 껴줄게요. 이렇게 하면 준비 완료. 저는 오늘 이거 들을래요. 알라이아. 귀엽게. 언니가 매주면 딱일 것 같아. 오늘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밖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추워. 저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몇 개 사갖고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 가고 있어요. 제가 만든 초콜릿 보여드릴까요? 초콜릿을 안 보여드렸네. 그거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다가 부셔졌어요. 그래도 꽤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되게 이런 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나가면서 너무 집을 어질러 놓고 와가지고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오늘 제 하루 별거 없죠? 이렇게 삽니다. 앨범 준비할 때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바쁘고 집에 있을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뭔가 딱히 활동이 없는 날은 정말 별거 없어요. 옷 정리를 좀 해줍시다. 옷을 바로바로 걸어줘야 돼. 옷 거는 것도 끝.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거의 집안일 하다가 끝나거나 택배 뜯고 정리하느라 하루가 다 가거나 그렇답니다. 헬스장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맨날 뭐가 있어가지고 아 큰일이네. 한번 오늘 밥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밥솥을 샀잖아요. 해봐야죠. 그러면 이게 쌀컵이에요? 이게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걸로 밥이 된다고? 괜찮을 것 같아. 쌀 두 컵이. 일단 쌀을 조금 씻고. 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여러분, 저는 아직 밥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얼굴을 좀 닦아보려고요. 리무버 마스카라로 지워준 다음에 클렌징 워터는 투크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클렌징 워터는
잘 안 썼는데 이 제품이 되게 순하고 엄청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을 때는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근데 진짜 잘 지워져요. 전 클렌징 워터가 되게 뭔가 잘 안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항상 오일이나 밤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클렌징 워터 너무 괜찮더라고요. 눈도 싹 지워져요. 방금 마스카라 한 거는 리무버로 발라놨는데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다 지워집니다. 와, 요새는 정말 K뷰티 제품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1차로 화장을 지웠습니다. 폼 클렌징을 하고 올게요. 폼 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지우고 왔습니다. 자, 나이트 케어를 해볼까요? 아까 아침에도 썼던 토닉으로 이렇게 피부 결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래쉬 세럼을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비오디너리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순서를 제가 맨날 까먹어서 보고 해야 돼요. 저는 스킨케어를 한 가지로만 할 때도 있는데 기분에 따라 또 이제 바꿔서 써요. 뭔가 루틴처럼. 다음에 이거를 발라주고 어제 나이트 케어는 이걸 써줬거든요. 더마메죠? 제가 매일매일 나이트 케어하는 제품들이 달라요. 어쩔 때는 이 플라스킨 제품들 세트로 쓸 때 있고 아니면은 더마메종 세트로 쓸 때 있고 달바를 쓸까 오늘. 이 반반 크림을 최근에 저희 메이크업 원장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궁금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게 밥 다 됐다. 이게 그렇게 좋다고. 달바 제품은 뭐 워낙 믿고 쓰는 제품이어서 저도 미스트랑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크림은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 많이 못 써봤어요. 써볼 기회가 없었어서 사볼까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좋은 기초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안 써봤는데 최근에 원장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써봅니다. 오케이, 좋았어. 밥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는데요. 뜸을 들여야 맛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새로 산 밥솥이 밥을 맛있게 해줬는지. 제발. 여러분, 밥이 잘 되긴 했는데 쌀이 오래되긴 했나봐요. 아, 약간 물을 좀 너무 잘 되긴 했는데 잘 안 된 느낌? 근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 오케이. 소분 용기를 이렇게 사서 여기다가
내일은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야겠다. 오늘 할 일 끝! 9시 좀 안 된 시간인데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좀 먹어야겠어요. 약간 간식 느낌으로 배를 주셨거든요. 엄청 커요. 와, 뭔가 지금 헤비한 걸 먹고 싶진 않고, 왜냐면 점심에 스쿨푸드를 먹어가지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저녁은 좀 가볍게 먹어줘야 돼. 과연 이 배는 맛있을까? 엄마가 주시면서 배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이라고 말해주셔가지고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배는 뭔가 좀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여가지고 뭔가 갈증 해소란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따가 괜히 뭔가 더 먹고 싶을 바에는 지금 이렇게 먹는 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잘 마치고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많이 뭘 한 것 같진 않은데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끝! Good night!